자, 이제 또 영건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포수 윤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오늘 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었던 윤준호 선수입니다. 와, 나이스 볼. 선배 베이스 있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와, 선배 나이스 볼. 무조건 이런 상황에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일단 저를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선배님들 부상도 많으셔서 되게 컨디션도 되게 안 좋아 보이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막내인 제가 끝내야겠다. 한 점이 절실한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높게 옵니다. 아, 제발 여기서 내가 폴드 선수 만들잖아. 내가 무조건 끝낸다. 대반전을 하기 위해선 여기서 윤영철 선수가 꼭 막아줘야 되는 중앙구입니다. 가자! 공 높게 갑니다. 3, 3, 3! 공 빠졌습니다만 일단 움직이지 못해요. 일단 윤준호 선수의 타격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쉬운 공은 주지 않아요. 가자, 가자! 몸쪽 공 돌립니다. 예, 예. 좌익수 뒤로 좌익수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이루어지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스코어 6-3. 뜨거운 물바람이 윤준호가 또 하나의 적시타로 팀에게 한 점을 선물합니다. 아, 최강야구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7할 타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 많잖아요. 윤준호만 실제 7할 타율을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랑. 보배. 윤준호입니다. 맞습니다. 준호! 이겨놓고. 웃어. 알아서 해라. 이제 윤준호와 심상의 맞대결입니다. 공을 포수와 투수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적이 되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되네요. 첫번째 스트라이크. 사이드. 제 사이드 오브. 오버핸드로 계속 던지다가 지금 사이드를 벌써 꺼내들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이 스피드보다는 궤적삼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거를 순간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렇군요. 수창 선배님 볼 자신 있어요?
맞는 공이에요. 오, 이게 뭔가요? 너무 느린 걸로 맞췄다. 예상했잖아.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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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윤지로 선수는 우리 형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압박을 했는데 웃으면서 그걸 무마하네요. 아, 그러네. 시작부터 못 맞는 공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진짜 7번 타자 윤준호에 이어서 8번에 위정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타이밍만, 타이밍만, 타이밍만. 와, 에이, 나이스. 점프, 점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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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이 페스티벌에 방망이가 나가고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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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선택, 선택. 가자, 가자, 가자. 헛소리! 3진 그리고 1호! 준호, 준호! 준호! 다 끊었습니다. 1호로 쏩니다. 1호! 1호에서 손끝 빠집니다. 멋있는 첫째로! 지금 포수 윤준호 선수의 도루를 이용구 선수가 못 잡아냈어요.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이게 이용구 선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윤준호 선수의 센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1차전에 이제 저희 팀 선수들도 솔직히 100% 기량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끝내기 패배를 당했으니까 몬스터즈한테 첫 패배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몬스터즈한테 첫 패배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전 아니고 니는 아니지 전 아니고 니는 아니지. 아, 그거 맞지? 맞지? 아, 전 안 그랬어요. 동이, 나 동이대 변호사인 줄 알았다, 지금. 어떻게 한대, 저쪽에서? 예, 아, 예. 잘 준비해서 2차전에 첫 패배를 안겨주도록 한답니다. 아, 전 안 그랬어요. 너 끝까지 아니야? 아이 생활도 잘하네요. 너 크게 들릅니다. 정유 선수는 퍼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파울도 됐어요! 파울도 됐어요! 잘 막아놓습니다! 오케이! 아, 윤준호! 와, 보고 자고? 적극적으로 진짜 준호가 잘하네. 잘하네! 눈치껏 해야지! 잘 막았고. 와, 한 점을 막아내는 윤준호의 블로킹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점을 넘어서 그냥 두 점을 막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1사주가 3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건데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윤준호 선수를 맨날 칭찬하지만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윤준호 선수가 원아웃 주자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런 압박들 속에서 또 전에 저기 덕수고 전에 폴드 낼 때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지난번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이 10점을 만드는 안타를 친 선수 윤준호였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60일 만에 복귀, 두 달 만에 복귀한 윤준호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낼지. 공격적으로 원아웃 주자는 말로 상황. 3루의 정석은 2루의 태근, 1루에는 서동욱까지. 그렇지. 딱 쇼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와야 돼, 외야들은. 지금 홈이야. 막아. 초구 바깥쪽에 볼입니다. 골드. 누나 자신 있게. 거칠어 나가. 들어! 내 나와!
던져줘야 돼요. 본인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져줘야 돼요. 들어, 들어. 잘 나와. 일사만로. 일사만로. 에서 처음으로 4번 타수로 출전하고 있는 윤준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 선수 무서운 선수예요. 그러게요. 보세요. 이용구를 지워버렸죠. 아... 정윤을 지워버렸죠. 이승혁 감독의 선택을 받은 선수예요. 아, 그렇다고 지워버렸다고까지.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그만큼 이승혁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의 믿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군요. 4번의 역할은 앞에 박용택 선배가 한 것처럼 플라이볼 하나를 쳐주는 겁니다. 아, 3루 주자를 득점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인데.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이거나. 아, 이번에 간다, 이번에 간다! 원아웃 주자 3루 1루 상황. 과연 4번 타자 윤준호 선수가 이 찬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첫 4번 기용 곧바로 첫 타석부터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적시타 윤준호. 4번 타자는 이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4번 타자! 우리는 그동안 이 4번 타자가 없었지만 윤준호 선수가 4번 역할은 이거다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승혁 감독의 마음에 쏙 들게 타격을 했어요. 아,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4번 타수로 출전하고 있는 윤준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준호하라, 준호! 준호! 나올 때 됐다! 어때 됐어, 준호! 자, 막아보자! 이번에는 제가 삼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자신 있었습니다. 땅볼을 넣습니다. 유격수 참을 수 없어요! 와, 와, 와! 와, 와. 이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이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공 홈으로 연결! 먼저 들어옵니다! 유현은의 득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4번 타자! 야! 용방! 1회 이후에 처음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스코어 8대 3! 괜찮아, 괜찮아. 잘 쳤다. 나이스! 야, 너 진짜 나를 보는 것 같아. 어디까지 나는 거야? 야, 리틀 정근호! 아, 저는 윤준호를 보면서 오늘 이승혁 감독을 정말 제가 존중해주고 싶어요. 아, 화감하게 이 몬스터즈의 4번 타자로 기용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아, 윤준호를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이승혁 감독이었습니다. 득점권, 그러니까 2루와 3루에 주자가 2명 나가 있습니다. 전이래, 가자!
안타 하나면 두 점을 만들 수 있는 최강 몬스터 타석에 3루수 류현인이 나와 있습니다. 부상으로 선배님들이 힘들어했을 때 이거는 쳐야겠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라인업 쪽이었다. 모두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스! 아, 연인이! 예스! 예스! 타자 주자는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적타 류현이. 와우! 좋아, 좋아, 좋아! 변화구 지켜봅니다. 이제는 충암고등학교 선수들 머릿속에 송승준 선수의 변화구가 약간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 골라내는 법이 너무 좋았죠? 네. 그렇다면 송승준은 이렇게 빠른 공을 던져놓습니다. 이렇게 빠른 공을 던져놓습니다. 역시 역시 송삼봉! 짧은 거 짧은 거! 하나 하나 하나!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밀었습니다. 이루수 쪽, 이루수 정구로 오케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오케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잘한다, 잘한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8번 타자 유격수 이성현 선수입니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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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현! 자, 나가야돼! 초구 빠른 공 타격, 2타! 유격수! 초구 빠른 공 타격, 2타! 미끄러지면서 잡아냅니다. 유격수 류현이. 잘해. 지금 이 타구 안 굉장히 좀 먹혔기 때문에 이 바운드 처리가 저는 어려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센스 있게 류현이 선수가 앞에서 슬라이딩 캐치. 아, 좋은 센스입니다. 송승준 선수가 첫 피안 타워용할 뻔했는데 그걸 막아주는 든든한 벽 류현이 선수였습니다. 3번 타자 유태훈과의 대결입니다. 또 쳐요. 강공전환. 갔다 맞춥니다. 스트로스 잡았어요. 맞춥니다. 스트로스 잡았어요. 강동전은 갔다 맞춥니다. 스트로스 잡았어요. 일어나서 일루. 아, 높았어. 일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류현인의 송구가 높았습니다. 아직 김수찬은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합니다. 나이스 게스다. 2루 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는데 잘 잡았어요. 잘 막았어요. 지금 2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아, 이거 정말 역대급 캐치였는데요. 이게 아웃카운트만 됐더라면 정말 최고의 수비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 플레이로 너무 잘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현인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현인이 좋은데. 6번 타자 조현민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다시 바깥쪽에 바운드됩니다. 오늘 아저씨들 얼었다 얼었어. 모든 야수들의 표정에서도 미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충암고등학교와의 2차전입니다.
한 번씩의 정말 큰 말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막아냈고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 얼마나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죠? 와. 몬스터즈에서 유일하게 2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류현인 선수가 타석에 섭니다. 자, 현인이 됐다! 오케이, 왔다, 왔다! 현인아, 현인아! 주자는 말로 3루에 이태근, 2루에 서도구, 1루에 이홍구가 나가 있습니다. 오픈은 많이 나와주고! 오픈은? 어. 3명의 주자, 1명의 타자, 시작됩니다. 따라가자. 초구 바깥쪽에 볼입니다. 오케이. 좀봐 현인 가만. 범이야 집중해봐. 초구는 침착하게 바라봤습니다. 류현인. 이고 싹 껴왔어요. 볼투. 오케이. 됐다. 원쳤어. 쌉싸리 3루타 쳐라. 원아웃 주자는 말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볼투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유현인 선수는 자신 있게 쳐야 됩니다. 타격합니다. 잘 맞은 이 타구는 정신 타가됩니다. 3루 주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가자. 야, 감 미쳤다. 드디어 몬스터즈의 숫자가 1루 바뀝니다. 스코어 4대1. 추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인이 최고. 역전각이다. 봐봐. 최강야구 이렇다니까. 지금도 울컥해? 아, 그게 확 내려갔어, 지금. 아까는 그거네. 내가 왜 퇴사를 했냐고. 알겠네. 다른 게 아니었어, 너. 야. 다시 빠른 공, 이번에는 타격합니다. 우중간, 우중간을 완벽히 가릅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류현인 선수 여전히 달려요. 여전히 달립니다. 류현의 행선지는 3루입니다. 2타점 정신타 완벽한 타자 류현인입니다. 미쳤다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멘트를 했을 때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 유현이. 여기서 쳐줘야 됩니다. 유현이. 마지막 순간에 2점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유현이. 그러네요. 이 말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몬스터즈 득점의 시작. 그리고 유현이는 이번에는 2타점 적시타로 팀에게 여유까지. 야, 잘생겼네. 18대4. 멋있어. 4타수 4안타. 오늘의 영웅, 류현인 선수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수현. 오늘 앞선 두 타수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었던 김채웅. 준호야, 뛰는 애야. 못 가, 준호 때문에. 와, 근데 이 포수 윤준호가 딱 있으니까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해. 3구 타격. 땅볼 타고 유격수 잡았어요. 런엑스로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살았어? 어쩔 수 없다. 와,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환상적인 류현인.
유현인 선수의 저 러닝 송거. 이거는 처음부터 안타죠, 사실. 근데 북일도요, 이런 안타를 만들어서 찬스를 잡았습니다. 지금의 이 내의 안타는 송승준과 윤준호에게는 위기로 옵니다. 네. 타임입니다, 타임. 괜찮나? 지금 35개 던졌거든? 아, 오빠한테 두 개만 던졌다. 40개 던지면 주자 없으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주자 있으니까 네가 조금 더 던져줘야지. 아웃카운트 두 개만 좀 잡자. 힘내고, 네? 힘내고. 와, 아웃카운트 하나씩. 6점 여유 있다. 하나씩, 하나씩. 원아웃 이후에 안타 두 개. 5회까지 1안타에만 몰랐던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번 타자 문현빈으로 이어집니다. 와, 와, 와. 아마에서도 최고인 홈런 네. 타자 네. 북일 고등학교의 자랑 문현빈 선수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죠. 아우. 아우. 최고 파울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외야 플라이를 맞으면 안 되는 게 한 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몬스터즈가 지금 원하는 건 더블 플레이입니다. 더블 네. 플레이.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네, 더블. 땅볼 타구 유격수 건져놨어요. 페이스 받고 1루까지 유현인이 더블 플레이로 완성합니다. 예!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해. 그렇지, 그렇지. 유현인의 도움 송승준 이번 6회에도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습니다. 나이스 정강보. 나이스. 그리고 이제 1번 타자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내야 봐라, 내야. 내야수들이 원 위치에서 잔디 앞쪽까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단 한 점도 몬스터즈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야, 영호 막아보자, 막아보자. 야, 맞아, 잘하자. 내 앞에. 보이사고 하겠습니다. 보이사고. 고의사고 하겠습니다. 고의사고! 웃는 거 봤어, 정근우. 웃는 거 봤어. 와, 현인이 무시해? 야, 현인아, 보여줘, 현인! 야, 현인아! 보여줘! 정근우가 더 날 뻔했는데? 이겨봐, 현인, 이겨봐! 공포의 1번 타자야. 정근우 선수를 내보냅니다. 주자 한 명이 더 나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자 만루 상황에서는 모든 베이스 그리고 홈을 비롯해서 모두 포스아웃 상황이 됩니다. 공만 먼저 도착하면 태그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웃이 돼요. 때려! 가볍게. 제가 네. 앞에서 못쳤으니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치자, 쳐보자. 적팀 감독님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로 온다. 초구 지켜봤습니다. 힘 빠졌어. 리듬 좋아. 자신 있게 스윙해, 자신 있게. 현이 앞에서 강한 타구라도 들어가야 돼. 너는 손 쓰지 말고. 간격했어요. 1리가는 열어냅니다. 쏘. 가오. 유현인의 적치타 이렇게 또 한 점을 추가하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네, 현인이 안 된다고 했지? 나이스. 얼굴 익었다. 나이스. 몸이 좀 풀렸다. 격차로 벌리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 7회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투수를 교체하면서 이제 윤영철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옵니다. 얘가 에이스라고? 얘가 충남고등학교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선수고요. 고등학교에서 좌완 투수 가운데는 현재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 에이스 윤영철 선수. 오, 뭐야? 네? 제구가 좋아, 제구가.
볼 빠른 유니건이라고 봅니다. 후아웃 주자는 1호, 타석에는 7번 타자 윤준호입니다. 7할 타자 윤준호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몸쪽에 스트라이크 볼. 던지는 각이 너무 좋네요. 네, 자원 투수로 이 우타제 몸쪽 저렇게 깊게 던지는 게 매력이고요. 네. 7할 5푼의 타율 기록하고 있는 윤준호. 윤영철의 타구. 윤준호 선수의 타구 높게 떠서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닝 끝. 윤영철 선수가 이닝 막아내면서 4대0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전히 충암고등학교의 마운드는 윤영철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정희윤 선수입니다. 지금 타율이 1할 2푼 5리입니다. 맞춰냅니다. 유격수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 사웃대입니다. 타율이 1할 1푼 1리까지 데리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네요. 사동욱입니다. 우타자입니다. 또 우타자예요. 이제 자완 투수가 나오니까 이번에 우타석에 섰어요. 서동욱 선수의 이 볼거리 중에 하나가 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또 그렇죠. 홈런 치는 모습이잖아요. 네. 네. 스윙! 스윙! 초구부터 방망이를 돌립니다. 그래! 나이스 볼이야! 여유가 있어요. 아, 저는 윤영철 선수 저 표정 보세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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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전국에서 탑인 선수들한테 나오는 표정이 있습니다. 와. 높게 떴습니다. 하늘까지 솟구친 타구.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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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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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고척도마 천장이 야수들을 어렵게 만듭니다만 중견수 이충원 선수가 내려와서 처리합니다. 투어. 김문호 그리고 윤영철. 양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어요. 3루 스태시에서 잡았습니다. 1루 러닝 스로 아웃됩니다. 아, 좋은 플레이요. 이렇게 이닝 끝. 오늘 경기 처음으로 3자 범퇴로 최강 몬스터즈를 틀어막는 충암고등학교 그리고 투수 윤영철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점 막아야 된다. 예. 마운드에 팀의 두 번째 투수 윤영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또 한 번 달게 됐다고 그러고요. 아. 고교급에서는 좌완 투수 가운데는 랭킹 넘버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와우. 근데 연속구가 140 나오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아, 제가 원래 공도 빨리 던질 수 있대. 근데 항상 던지면 투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강약 조절을 많이 했대. 경기 전에 만나서 야 빠르게 던지라 그랬는데 빨리 나왔는데 지금 2대의 1사의 말로기 때문에요 다른 투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한두 점을 내면 안 되니까 점수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게 충암입니다. 그렇습니다. 너 얘만 무너뜨리면 이제 콜드다. 서동욱 선수의 승부로 출발합니다. 동욱이 왼손을 치는 거 알 텐데. 제가 저번에 좌타자한테 안타 하나도 안 맞았대.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서 하나 놓자 끝난다. 놓으면은 긴장된 더그아웃의 모습 과연 윤영철이 해결할 수 있을지. 초구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오케이 좋아 막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막아봐 영철이 이런 상황 즐기잖아. 끝맞은 타구 뒤로 가면서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1사 만루에서 점수 안 나면 또 1회 말에 위기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점수 나야 돼. 야 점수 내야 된다 있어. 윤영철 선수도 굉장히 좀 떨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초구 이구를 다 스트라이크 잡았어요.
결국 이제 윤영철 선수가 해야 되는 건요. 여기서 최대한 비슷한 볼을 던져야 되거든요. 제구가 이런 상황에서 되냐입니다. 철입니다. 이렇게 투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그래, 윤영철이. 와. 와, 볼 좋다. 그냥 포심을 가네요. 투수철에게 가운데 그냥 꽂아놓습니다. 이게 뭐 실투냐 아닌 것 같아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 김동원 포수와 윤영철 투수가 완벽한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영복 감독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연출됐기 때문에 김문호 선수는요, 노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닝에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윤영철과 김문호가 싸웁니다. 야, 몸쪽이다. 몸쪽이야. 빗맞습니다. 날카로운 파울. 좋아! 니공이 안 된다, 니공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자타자 몸쪽 던진다? 이거는 힘들어요. 프로 선수도 하긴 힘들어요. 근데 과감하게 몸쪽 던져. 그러네요. 와, 골 좋다. 좋다. 잘 찔렀나 본데. 제구가 좋다. 오, 좋다. 유희관 업그레이드 거든요. 내가 아마추어인데 체인적 잘 던지고. 유희관이랑 25km 차이 나는데요. 아, 제구가 제구가 다르죠, 그래도. 야, 또 몸쪽이야. 쪽에 걸렸어요.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 파울 지역.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놀라운 게 지금 몸쪽을 두 개를 연속으로 갑니다. 이건 진짜 배짱입니다. 그리고 제구가 된다. 이건 드물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야, 말로 막으면 이거 좀 그렇다. 그렇죠. 일상 말로. 이거 말로 막으면. 동욱이 형이 희생플라이라도 섰어야 돼. 잡아라, 영철아, 잡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해보자, 해보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우리. 어떤 공을 요구할까요? 포수 김동원 바깥쪽으로 앉습니다. 바깥쪽? 아, 슬라이드다. 그리고 한쪽에 들어왔습니다. 육체인 삼진아요. 한쪽에 들어왔습니다. 육체인 삼진아요. 아리아! 144. 야, 역시 영철이다. 충암 고등학교의 모든 일을 미소짓게 만든 투수 윤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 굿. 와, 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인정. 오케이, 인정. 야, 144 가까이 나오네. 저번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 저번보다 힘이 더 생긴 것 같아. 야, 인정, 인정.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저게 진짜 아까 김문호한테 몸쪽 던지는 게 저게 보통이 아니다? 그럼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와,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삼진 삼진 잡았어요, 형님. 와. 마운드 윤영철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 이영복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잘, 잘! 뭐야, 금방 바꿔? 그래, 네. 나이스 볼이야. 네. 오, 잘 던지는데. 뭐 이거 저 정리할 수 있겠지? 네. 네. 편안하게, 알겠지? 네. 동원이, 네. 좋아. 네. 윤영철의 얘기를 듣고 에이스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야구에서의 첫 홈런을 신고한 정성훈입니다. 목적인데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홀이 나오면서 투 스트라이크. 어우, 굉장히 깊은 쪽으로 지금 스트라이크 홀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못 쳐요. 그러게요. 이제는 바깥쪽을 던져야 돼요.
몸쪽이 어설프게 들어오는 슬라이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몸쪽 도운 힘이 눈에 익은 정성훈입니다. 헛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잡아! 빨리 빨리!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이 정윤 선수의 이 큰 한 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 앤 투 카운트. 업스윙! 3진 아웃. 미안합니다. 땅볼 타고 이루수 잡고 이선우가 1루로 던집니다. 투어. 오케이. 이제 6번 타자 서동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최강 야구에서 첫 홈런 기록했었던 서동욱 선수. 어떤 공일까요? 걷어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타구 왼쪽이에요. 들어오나. 나왔다. 왼쪽 타익수! 왼쪽 타익수! 잡을 수 없습니다. 파울입니다. 좋다, 좋다. 공이 좋아. 계속해서 원볼 투수가 있다. 다시 또 파울. 투수 이후에 지금 서동 선수 잡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명철 선수. 카운트 싸움을 잘 하죠. 거기까지는. 뛰어난 투수는 될 수 있지만 진짜 레전드급 선수가 되려면 그럴 때 쉽게 타자를 잡는 법. 이거는 이제 유현철 선수가 배워가요. 원 앤 투에서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원 앤 투에서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3진으로 세 번째 아웃 잡아내면서 3자범 테이닝을 만드는 투수 윤영철이었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볼이야! 에이! 6회 초가 됐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용복 감독이 빼지 않은 이유, 이렇게 타이탄 경기가 됐을 때는 또 막아줄 선수가 윤영철입니다. 7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날카롭게 돌려요! 결정하셨어요! 날카롭게 돌려요! 결정하셨어요! 레드톱 파워! 오케이! 에이! 두두두두! 대타자, 첫째 타자가 1호경기! 시야! 아... 아... 슬라이딩! 야! 봐! 1호경기! 패턴주를 정해요! 1루로 1루에서!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지금의 판단은 첫째 타자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라인 수상으로 이 타고 들어갔죠. 이러고 나서 베이스를 돌 때 약간 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이 베이스 터치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임준하 선수 아까 주루 플레이 봤죠? 어깨 봤죠. 놀랬다. 충암고등학교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이에요. 아, 오늘 야구장 간다 야. 타석의 이용구 선수입니다. 헛스윙! 헛스윙! 3진 아웃! 윤영철 선수가 오늘 3회 1점, 4회 2점 실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닝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끌어나가주고 있고요. 이제는 류현인. 초구부터 타격.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그래. 슈월! 나이스 감독 입장에서는 남은 3명의 투수, 그리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투수 운영하기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저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우선적으로 지금 막 경기 흐름이 안 좋죠. 선수들의 이 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죠. 점수는 2점 차죠. 3진 7개차!
스윙! 3진아! 3진 7개트! 고기도 좌완 넘버원 투수는 이런 모습입니다. 신영우 에이스. 얘가 에이스야? 얘가 신영우야? 어, 신영우 나왔네. 얘 청순 대표? 얘 청순 대표지? 아. 1차 지명이가? 예. 아마 뭐 그렇게. 경남고등학교에서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신영우 선수인데 이 선수도 18세 이하 국가대표에 지금 발탁이 된 선수입니다. 영우 가자, 영우! 149. 지금 연습투구가 149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149. 어? 초구 49. 49? 네. 뭐야, 초구 149야? 초구가 진짜 좋아. 진짜 맞겠다. 초구 지금, 풀었는데 149 나왔다. 지금 149 맞아요? 몇 나왔다고? 내가 신영우야. 49? 네. 올 9월에 있을 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강력한 후보입니다. 최고 149, 저희가 눈으로 봤고요. 150 이상까지도 연습 경기에서는 뿌린 적이 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연습도 149잖아요? 와, 일단 153TD 해보시죠. 그러게요. 볼 빨라지 마. 네? 볼 빨라. 150. 야, 안 나오면 알아서 해라. 아, 진짜 나오네. 태권브이, 태권브이! 과연 이 신용우라고 하는 선수가 어떤 투구를 몬스터즈 상대로 보여줄지 이태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초구 방망이 끝에 걸립니다. 150km의 빠른 공! 150km의 빠른 공! 150의 공이 이태근을 향했습니다. 오, 150. 잘 돌린다! 이야. 와우, 씨. 잘 돌린다! 150. 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이 정도 던질 줄 알았는데 이태근이 더 놀랍지 않아요? 아, 몬스터즈 선수들 150의 공에도 컨택을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오. 와, 15. 왔어, 왔어, 왔어. 이 슬라이더도 볼처럼 보이다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지금 이태근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게 꺾이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꺾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거든요. 야, 얘 그래서 직구 좀 때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건 변화구예요. 네. 변화구의 브레이크가 제가 생각했던 궤도의 홀드라고는 완전 달랐거든요. 네. 근데 변화구도 잘 던져, 진짜. 신영우와 이태근. 행복조 박수익 3진아. 행복조 박수익 3진아. 야,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어쩔 수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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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영우가 첫 타자를 3진 처리합니다. 네, 이태근 선수가요. 어떤 타자죠? 저런 거 스윙 안 해요. 아... 근데 지금은 빠른 볼 던질 거다 생각하고 공이 반도 안 하는데 스윙한 거예요. 공의 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반도 안 하는데 혼자 스윙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봤던 피처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윤입니다. 153km! 153km! 153km의 공입니다! 아, 이게 이런 거니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와. 153. 153 나온 거야. 53. 배우나 니보단 10km 더 나오는데. 배퍼 쏘네, 배퍼 쏴. 아씨. 아, 나 이거. 아, 슬픕니다. 지금 생일날 이용구가 먼저 홈런을 쳤죠. 홈런 하나 쳐야 되는데 또 153을 던져요, 본인 같고. 정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대구정이야! 화이팅! 다시 빠른 공! 154! 154요! 154km 최고구수! 에이! 154? 154? 야, 스피드가 잘못되는 거 아이가? 밀리네.
거의 차 점점 빨라져. 야, 밀리는 게 눈으로 보였어. 방망이가 이렇게 밀리는 게. 밀린다, 밀려. 근데 처음 봐서 저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았는데 공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나갔어. 내가 지금 은이 긴감인가 했어. 긴감인가? 확실한 안 했어. 4kg만 주지, 나한테. 그럼 40이네. 그럼 140이라도. 욕심도 없잖아요, 저희는 또. 욕심 없는데 4kg만 딱 주셨으면 좋겠네. 와, 이거는 던지는 거 하나만큼 진짜 찐입니다, 찐. 와.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리포트에는 연습 경기에서 152까지 최고 구속이 나왔다는데 지금 154까지 구속이 나오고 있어요. 올려, 올려! 카운트 원 앤 원에서 공 높게 옵니다. 투 앤 원. 바깥쪽 튀어나갑니다. 네, 정윤 선수도 20분이 대단합니다. 오케이. 자, 의윤아 나올 때 됐어. 강속구 투수가 타자 입장에서 어려운 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잖아요. 짧기 때문에. 맞아, 영구! 3&1입니다. 낮은 공 곤란하면서 정윤 선수는 오늘 두 타석 모두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게 6번 타자 정윤 선수가 볼넷 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요. 영호야, 영호야. 나이스 볼이다, 영호야. 그리고 7번 타자 이홍구로 갑니다. 아, 오늘 홍구 잘 걸린다. 가자, 영호야. 홍구다, 홍구. 직전 타석에 홈런포를 쏘아 올렸던 이홍구 선수. 강속구를 던지는 신영우를 상대합니다. 초구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오고. 아, 제 최대하다. 브레이크 엄청 좋네. 아, 지금 너클 커브인가요? 너클 커브요. 아. 날카롭게 떨어지는데 아, 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 신영우 선수를 보면서 이 빠른 볼을 154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클 커브를 이렇게 던진다 이거는요 프로에서도 A+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깜짝 놀죠. 아, 불편하다. 간다. 아!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삼진해요. 와, 오, 라이트 볼. 반칙 아니야, 이거? 아웃카운트 모두를 삼진으로 잡고 있는 투수 신영우 선수입니다. 와, 볼 좋다. 이제 서동욱 선수와의 대결인데 서동욱 선수는 삼진을 많이 안 당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1km의 빠른 공에 헛스윙이 나오고 맙니다. 좋다. 형, 얘 무조건 1차 지명이겠지? 얘 최고야. 야, 1차 지명이야. 무조건. 이때까지 봤던 애들이 얘였어. 타격했어요. 이쪽 파울입니다. 이게 지금 이 138, 139 나오는 게 이게 스플릿이거든요. 빠른 볼만이 아니고 여기 너클 타고 거기다가 스플릿. 가자, 가자, 마무리!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KKK! 나왔어. 아, 우와, 오. 장난하잖아. 모두 나온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내는 투수 신영우 선수였습니다. 2-1 경남고등학교는 5회 1점 그리고 2회 2점을 냈었던 최강 몬스터즈. 선두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오늘 생일인 정의윤 선수. 앞선 두 타석 모두 볼넷이었고요. 문제는 신영우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4회기에 정의윤 선수가 볼넷 얻어나간 걸 제외하면 단 한 명의 타자도 루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좋은 게 정의윤 선수 출루만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네. 다음 이 훌륭한 홈런 타자 이용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 가자, 점수! 살려보자. 영우야! 파이터전에서 역할, 본인의 역할을 100% 해주고 있는 정의윤. 오케이. 올리면 안 돼. 영우야!
볼이 됐어요. 어, 방출성을 갑자기 못하는데요. 신영우 선수도 이 공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 오케이, 집중하자, 이번에 집중! 1점만 벌려도 좀 약간 여유 있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선구 머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놀랐다 넘어지는 정유현 선수입니다. 3볼이에요. 자, 힘 빠져, 힘 떨어져, 서비스 하나. 은하, 눈 감아, 눈 감아. 그런데 지금 정윤 선수에게 볼 3까지 왔습니다. 3볼, 3볼, 3볼. 볼이 많아졌어. 낚여오면서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정출루. 출루, 출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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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정윤 선수가 오늘 볼렛 3개, 세 번의 출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신영우 선수가 선두 타자를 유상으로 내보냅니다. 영우야, 제발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이제 타석에는 이용구. 이용구 무서워요. 네. 오늘 경기 팀의 모든 득점을 만들었던 선수 바로 이용구 선수입니다. 홍구 하자 홍구. 홈런 하나 보여줘야죠. 과연 이번 타석은 어떨지. 신나 야 신나. 홍구야 한 방 더 쳐봐라. 또 기회가 왔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약간 승부가 재밌겠다라는 또 생각을. 너의 날이야 너의 날이야. 엄청 높게 뛰었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앞에 앞에 앞에. 와, 쏠렸다. 아니지 아니지. 앞에 앞에 앞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나 이타구는 더 이상 뻗지 않습니다. 좌익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이용구 선수. 아, 진짜. 아, 아깝다. 너무 잘 보네, 저거.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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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아웃 주자는 1루. 다음 타자, 8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서동욱 선수가 이 5시즌 내내 보여주는 게 어려운 공을 다 참아내요. 아, 그러고 볼래. 치는 것까지 안 돼. 볼래 치면 돼. 서동욱 선수도 그래서 출루율이 4할 2푼 1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타율보다도 1할 8푼 가까이가 높아요. 서동욱 가이드 해결. 잘 본다. 아, 좋아, 잘 본다, 잘 본다. 높게 왔어요. 오, 아, 깊숙합니다. 확실히 이 에너지가 확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네. 됐다, 이거 요번 이닝 찬스 살려야 된다. 마운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신영호 선수가 이 빈틈을 딱 보이는 순간 네. 지금 돌아요. 이번에 친대. 네? 이번에 친다고. 아, 예. 완벽하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해보자. 스트라이크 필요한 신영호 투수입니다. 엄청난 투수감독을 잡아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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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영, 수영, 수영. 이거 못 치면 프로 못 간대.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알았지? 너무 뒤에 치려고 하면 힘들지 말고 앞에서 지금 공 앞으로 잘 나간다. 아까 이 150 이상을 던졌을 때는 최수현 선수가 이 포심을 못 쳤다 그러면 지금은 다르다. 네. 김범석 선수가 지금 마운드로 올라갔는데. 네. 우리 두 번이니까 여기서 끝내잖아요. 1번. 1번 가면 좀 거르고 여기 어, 맞아. 정훈아, 내 아들 준비시켜라, 내 아들. 내 아들 준비해. 친다, 친다. 사타, 사타야. 아, 정말 이 그라운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2회 이후에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네, 걸어. 하나 하자, 하나 하자. 걸자, 걸자. 걸어. 걸자. 주자 1루 1루에서 최수현의 타석. 잘 본다, 잘 본다. 오케이, 들어도 돼. 신영우에게도 쉽지 않은 이번 이닝. 2구,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헐리자. 아, 아쉽다. 원앤원의 볼 카운트.
갔어요. 땅볼입니다. 학교 갔어요. 땅볼입니다. 타격했어요. 땅볼입니다. 1루수 잡을 수 없어요. 됐다. 됐다. 잡을 수 없습니다. 1루수는 3루 통과에 성기하지. 공 허물 연결. 홈에서. 공 허물 연결. 홈에서. 됐어. 노태우. 노베이스. 아, 노베이스. 노베이스. 그런데 지금 비디오 판도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밟았어. 경남고 입장에서는요. 이 아웃 카운트 하나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실점을 막을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이거든요. 여기서 홈 연결돼서 타이밍상은 아웃이 될 수 있었는데 태그가 됐는지 여부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정윤 선수가 몸을 옆으로 좀 비키면서 그죠? 왼팔부터 틀어버리죠. 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태그가 됐더라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태그가 됐더라면 정윤 선수는 홈에서 아웃이 되거든요. 판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우윤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태그 아예 안 됐어. 홈베이스 실고. 자세히 보시면 미트가 유니폼에 오 닿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나이스 슬라이딩. 1루 세이브 판정 바뀌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경남고등학교. 그러면서 스코어 3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2회 이후에 7회가 돼서야 첫 안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타자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내야 봐라, 내야. 내야수들이 원 위치에서 잔디 앞쪽까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단 한 점도 몬스터즈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야, 영호가 오자, 영호 오자! 야, 맞아, 잘하자! 내 앞에 이겨봐, 형이, 이겨봐! 공포의 1번 타자야. 정근우 선수를 내보냅니다. 주자 한 명이 떠나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자 만루 상황에서는 모든 베이스, 그리고 홈을 비롯해서 모두 포스아웃 상황이 됩니다. 공만 먼저 도착하면 태그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웃이 돼요. 때려! 가볍게. 제가 네. 앞에서 묻혔으니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꼭 치자, 쳐보자. 격팀 감독님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공 온다, 일로 온다. 초구 지켜봤습니다. 힘 빠졌어. 리듬 좋아. 자신 있게 스윙해, 자신 있게 현이 앞에서. 강한 타구라도 들어가야 돼, 너는. 손 쓰지 말고. 타격했어요. 1-2가는 열어냅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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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점을 치게 하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네, 현인이 안 된다고 했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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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얼굴 익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몸이 좀 풀렸다. 격차로 벌리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 7회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계속되는 말로 이제 김문호 선수입니다. 이 몬스터즈는요, 여기서 이 한 점은 꼭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김문호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높게 뛰어보냅니다. 아로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처리합니다. 선두주자 태경. 같이 공은 3루로 연결. 3루 3루에 3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루 주자 최수연의 득점까지. 김문호의 희생 타점. 점수는 5대 1입니다. 수현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파이팅. 잘한다 수현이. 나이스. 센 줄 알았는데. 뭐 센 줄 알았어? 야, 타는 거 날아가지도 않는데. 나이스. 작은 이닝별로 끊어봤을 때 작은 전투들에선 졌지만 지금 7회까지 하나의 경기를 보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지금 이기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예요. 와, 표현이 고급진데. 오케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윤준호.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 잘해봐, 마무리 잘해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윤준호 선수가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하나, 하나. 수다, 내가 수다. 한 개. 높은 공 요구합니다. 높은 공 요구합니다. 이 타구를 외로 보내요. 중견수 뒤로 달립니다. 갔어. 타구를 기다립니다. 3업. 그러나 몬스터즈의 집중력은 빛났습니다. 7회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5대1 넉점 차로 달아나는 최강의 팀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순단이 잠깐만 타임 한번. 이게 타임! 아, 왜 이러지? 골 좋은데 네가 너무 급해 지금. 안타 맞아. 다 잘 친 차례들인데. 네. 피하지 마. 맞아, 안타 맞아. 감독도 뭘 안 해. 지금 포수 김동원 선수가 빠르게 가서 투수 이 병근호 선수를 안정시키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경험이 많은 포수니까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이건 너무 뛰어난 거죠.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포수인데 타격, 출루율, 팀내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아, 저 포수 잘하네. 제 상이지 뭐, 상이지 뭐. 아, 상이야? 네, 상이지. 하지만 송승준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수색의 유리한 카운트. 골라내고 있는 김동원. 이럴 때 주장으로서 4번 타자로서 한방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2학년 때 이미 팀 2관왕을 달성했었던 돌리자. 김동원. 밑에 바깥쪽으로 대공을 타격합니다. 속구친 타구 따라갑니다. 어, 이용구인데요? 이용구? 이용구 있었어. 처리하네요. 아웃 여기서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김동헌으로 이어집니다. 김동헌 선수는 지난해 충암고등학교가 전국대회 2관왕했을 때 그때 주축으로 2학년 때부터 뛰었던 선수였어요. 아, 2학년 때 경험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얘가 제일 좋아. 준호 조심해야 돼, 얘 조심해야 돼. 더블. 어, 몸쪽이다. 어.
아까 이 바깥쪽을 던졌을 때 대처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 쪽으로 선택한 거고요. 굉장히 잘 골라냅니다. 송승주 선수도 지금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근데 몸쪽을 던져야 되는데 제가 약간 몸쪽 제구가 조금 약간 힘들더라고요. 좀 힘도 빠지고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긴장감이 좀 흐르죠. 지금 이게 흐름이 지금 김동원 선수가 딱 나오니까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송승준 선수입니다. 맞아야 돼, 맞아야 돼. 투수 송승준. 이 흐름을 가져오고자 이 김동원 선수가 상대 이 선발이 약간 계속해서 몸쪽이 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이 실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명의 주자가 아직은 루상에 남아 있습니다. 팀이 앞서 있을 때와 최강 몬스터즈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어요. 1루 견제. 남들은 볼 수 있고 1루 견제. 세이브입니다. 오케이! 충원 고등학교 선수들이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플레이도 있잖아요. 충원 고 선수들이 수비 연습을 너무 많이 잘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여줘요. 경찰아, 지금 저거 카운트만 유리하게 가. 오케이! 그리고 깨끗해 걸려 1루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 걸려 1루간을 열었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계. 걸렸어. 넘나오는 말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야야야. 걸렸어. 넘나오는 말입니다. 야야야야야야. 뛰어. 뭐라.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몰고 갑니다. 뭐라. 야야야야야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처리.
투아웃 그러나 한 점을 내주면서 점수는 5-3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아웃 주자 3루 1루에서 4번 타자 김동헌을 상대합니다. 음적공 날카롭게 돌립니다. 타구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중앙고등학교의 첫 득점 4번 타자 김동헌이 만들어냅니다. 김동헌 선수는 오늘 뛰어난 컨택, 파워 다 있고요. 근데 유희관 선수는요, 승부를 안 피해요. 아, 저는 이 승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 다시 또 바깥쪽이에요. 근데 유희관 선수는요, 바깥쪽 이 싱커를 툭툭 던지면서 땅볼 유도할 겁니다. 이거를 김동원 선수는 참아내냐, 툭 건디냐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비슷하게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팀 가장 큰 위기에서 등판한 유희관. 4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유희관과 김동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방망이를 참아내나요? 방망이를 참아내나요? 김동원과 유희관 팽팽하게 맞섭니다. 오케이. 고른볼 조심해야 돼.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 이 김동원이기 때문에 참아내죠. 아, 쉽지 않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조금 치잖아. 왼쪽을 왼쪽을 밀어야 돼. 최강 몬스터즈가 수비 위치를 뒤쪽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김동원이라서. 아하. 유희관과 김동원의 또 한 번의 맞대결.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타구는 왼쪽. 파익스가 뒤로 물러나서 처리하네요. 아, 씨. 오케이. 하나까지 다 나. 엄마 잘 친다. 잘 치네. 초구는 스트라이크. 번트를 댔어요. 정규로 번트를 댑니다. 가자. 라인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나이스. 가래. 전락기네. 아, 괜찮아. 충암고등학교 선수들이 여기서 당황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미소를 머금은 듯한 표정을 보여줬어요. 김동원 포수가 저는 이걸 다 이끈다고 생각해요. 오늘 김동원 선수가 이 사람 간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아주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 이효진 선수가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타자 정구로 카운트에 여유 없습니다. 공 튀었습니다. 정구로 빠르게 1루로. 더 빨리 뛰어. 빠르게 1루로. 1루 정확한 정구로. 프라이가 나다운 1루에서 정구를 잡아냅니다. 원아웃. 오케이. 나이스 워드. 좋아. 아, 그냥 서클이에요? 체인저이에요. 체인저이 저렇게 잘 떨어집니다. 정구로 선수도 지금 빨리 뛰었죠? 하지만 김동원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가서 송구 차분하게. 아, 좋은 포스입니다. 정말로. 체인점이 잘 떨어지네. 근데 간만에 또 게임하니까 부담 없지. 또 거리가 없어졌어. 그렇지. 아. 주자는 풀베이스. 이제 4번 타자 포수 김동원 선수가 타석에 서 있습니다. 더 떠났어요.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정의훈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극. 홈까지 들어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충암고등학교입니다. 딱 이 생각이 드네요.
참 야구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